네, 안녕하세요. 복마마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호동 177번지 네, 사건 번호 2019 타경 23472 매각기일은 2020년 8월 21일 금요일 10시 30분 수원지방법원 본원에서 진행을 하고요. 자, 지금 보시면 단독주택이에요. 토지 면적은 105평. 건물 면적은 24.96, 한 25평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지금 이 건물 안에 지금 식재되어 있는 수목, 그러니까 나무를 말하는 거죠. 다 토지에 포함되어서 감정평가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담장 보시면 나무 울타리라든지 테라스 이런 것들은 다 건물에 포함돼서 지금 평가가 되었습니다. 네. 자, 이 집에는 지금 임차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거주하는 걸로 확인이 되고요. 근저당이 말소가 되지 않거나 이런 거는 없어서 예,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다만 이제 세입자는 명도의 어려움은 약간 예상은 되지만 예, 복마마에게 연락 주시면 예, 잘또 해결될 수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연락 주시고요. 자, 이 물건 꼭 현장 답사해 보시고요. 예, 필요하신 분들 예. 같이 한번 진행하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감정가 금액이 1억 8,974만 7,500원이니까 용인 처인구면 엄청 저렴한데 여기서 또한번 유찰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1억 3,282만 3,000원이에요. 그래서 10% 보증금은 1,330만 원 정도 준비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 물건 저렴하게 지금 용인이 엄청 많이 올랐는데 이 정도면 엄청 저렴한 금액이세요. 그래서 같이 한번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혼자 하실 분들은 예, 현장 꼭 답사하셔서 잘 확인해 보시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